0603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T서브마린입니다. KT서브마린, 은는 동사는 1995년 설립되어 해저통신 케이블과 해저전력 케이블의 시공 및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의 매출 품목은 건설공사, 유지보수, 기타 부문으로 구분됨. 해저전력 케이블 건설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케프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사 또는 대형 건설사, EPC 사업자, 가 주로 발주하고 있음. 국내 해저통신 케이블 건설 시장에서는 동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해저통신 / 전력 케이블 건설과 유지보수 사업, 해저 파이프라인 설치 / 매설, 특수 케이블 설치 /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해양 심층수 취수관 설치 사업, 해상 구조물 사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과 같은 아프스워 사업에 진출 확대하고 있음. 대시 국내 시장에서 해저통신 케이블 업체는 동사가 유일하며, 해저전력 케이블의 경우 2009년 LS 전선이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음. 재무 대시 국내에서의 해저 케이블 공사 수준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선박사고로 지연되었던 해외 해저 케이블 공사 수주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액을 상회하는 비용 구조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유형 자산 손창 차손 발생 등으로 법인세 수익 증가에도 순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미국, 대만 등 해외 지역을 중심으로 해저 케이블 공사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해상 풍력 분야 진출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8월 24일 기준 장마감 KT서브마린의 시가총액은 288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T서브마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94위입니다. KT서브마린의 상장 주식수는 2,593만 8,232주입니다. KT서브마린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T서브마린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7.3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0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4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56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6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32배, 4,79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2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2,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1억 원, -51억 원, -6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2번지억 원, -32억 원, -121억 원입니다. KT서브마린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02% 쌓인이고 유보율은 340.2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37.68이며 전일 대비해서 32.18 더하기 1.2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1.74이며 전일 대비해서 18.87 더하기 2.1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서브마린의 2023년 8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1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060원보다 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14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KT 서브마린의 종가는 11,000원입니다.